까꿍, 안녕, 안녕. 예쁜 아가예요. 이렇게 예쁜 아가를 그릴 때는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예쁜 아가를 그리는데, 저처럼 못생긴 얼굴은 좀 지우고 들어가야죠. 싹, 살짝 지웁니다. 자, 들어갑니다. 예, 아름다운 아가, 예쁜 아가. 눈동자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반짝반짝 빛나고, 속눈썹도 딱 이제 멋있습니다. 이제 이빨 살짝 보이고요. 아, 이렇게 귀여울 수가. 머리도 아, 재밌습니다. 자, 재밌고요. 여기 바리캉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쁩니다. 여긴 바리캉이 살짝 바리캉 되어 있습니다. 예뻐요. 귀도 이렇게 정말 예쁜 귀입니다. 달랑 귀.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손톱이, 손이 조그만 손이 있는데 그 손톱이 딱 우리가 말하는 깨알만한 손톱이 딱 있어요. 아이, 어린아이들은 다 이쁩니다. 자, 조금 굵은 선 약간 들어가야 되겠죠? 머리카락 때문에. 네, 예쁜 얼굴입니다. 예쁜 얼굴이다. 아, 정말 좋아요. 착착착착 되어있고. 아, 어린아이 그릴 때는 이렇게 귀여운 아가들을 그릴 때는 마음까지도 좋아서. 예, 말문이 막혀가지고 제대로 말도 잘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귀엽기 때문이죠. 이 예쁜 아가를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공유하셔서 카톡에 탁 담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 아가가 조금 학교 다닐 때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꼭 한번 그때 다시 그려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쭉 그려드릴게요. 자, 사인 들어갑니다. 그래도